대전에서 올라오신 아고라 노은객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적 통일을 갈망하는 민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에 살다가 참다 못해서 올라온 58년 개띠 유영환입니다. 제 아들 딸도 2030인데 가능하면 데리고 올라 했으나 직장 일 때문에 못 들어왔습니다. 오늘 올라와서 보니까 심장이 뛰고 40년 전에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날이 생각납니다. 저는 5.28 때 광주 금남로 현장과 또 대학을 몇 곳에 전진하다가 87년 유호항쟁을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보통 58년 개띠 65세 하면 보수라고 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날 박종철이 물고 죽고 이한열이 철탄을 맞고 죽은 그 현장을 목격한 우리가 어찌 저 군부 독재를 지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전국에 있는 58년 개띠들은 들어라! 정신 차려라! 2030 우리의 딸들이 일어났으니 40, 50, 60들이여 일어나라! 이놈의 검찰이 김건희 잡으라니까 김혜경 여사를 잡았고 있어요. 이놈의 검찰이 윤석열 잡으라니까 이재명 후보를 잡고 있어요. 이놈의 검찰이 장모 잡으라니까 분명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1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47년 전 1975년 4월 11일 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과에 다니던 김상진 열사가 박정희 유신 독재를 저항하면서 칼로 배를 갈라서 칼로 가여 죽은 그런 날입니다. 어제 추모 행사를 했는데 세상에 당시의 동기들은 좀 왔는데 현재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대학 교수가 안 왔어요. 이 땅의 대학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조국 장관 때 그토록 대자보를 붙이고 신문에 칼럼을 쓰던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어찌 윤석열 같은 괴물이 대통령에도 칼럼 한번 안 쓰고 시위 현장에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땅의 지식인들이여! 정신 차려라! 2030 우리 딸이 뭉치면 405060도 일어납니다! 다른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 물러갑니다. 앞으로 저는 현재 여러분 우리 여기 중에는 2030도 있지만은 저 또래의 분도 계세요. 저 유정화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 13년 동안 온라인에 썼던 만 편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다음 아고라의 최고의 베스트 글을 썼던 닉네임 콤마입니다. C-O-M-A 아는 사람 있죠? 현재 문편과 서울의 소리 논설위원회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매일 서울의 소리에 사설 칼럼 엄고지 20회 글을 보내고 있어요. 왜? 비록 올라오지는 못하지만 전 국민에게 우리 민주시민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생각에서 목숨 걸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이 지금까지 엄고지 20만 매입니다. 20만 매! 장편 소설 200권! 제가 신중문의 시소설 통화 당선 작가인데 그런 글은 별로 못 쓰고 정치 칼럼 이 땅에 민주화를 짓밟은 독재 세력과 친일 내국 세력을 짓밟은 글만 쓰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65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절대 혼자 앉아줄 수가 없어서 다 올라온 곳입니다, 여러분! 투쟁!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